자, 35번 질문 갑니다. 자, 자이가닉 사람 이름 같아. 너네 혹시 고기 굽는 프라이팬 회사 자이글이라고 알아? 몰라? 어, 예은이 알아? 집에 자이글 있어? 그래? 자이글이라고 있는데, 자이글. 그건 아니고 자이가닉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 자이가닉 효과라고 하는 것은 되게 흔하게 refer to as까지 전체 밑줄 쳐주고, 원래는 어떻게 쓰인다 이거? refer to A as B로 쓰이지. refer to A as B. 이거 해석 어떻게 하더라?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오케이?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그럼 아까 수동 태 써서 기억날 거야. A라고 하는 애 입장에서 수동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Be referred ED to as B 이렇게 들어가겠지. A라고 하는 입장에서 수동태가 된다면.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A를 B라고 간주하다라고 하는 게 수동태가 A가 일로 내려왔어. 그러면 A는 B라고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알겠니? 자, 자이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자이글 효과래. 자이가닉 효과라고 하는 거는 자, 일상적으로 뭐라고 여겨집니다? 경향이라고 여겨진다. 텐던스라고 하는 건 뭐야? 경향. 텐드 투의 그 텐드야. 어떤 경향이야? Of the subconscious mind. 무의식의 세계. 알겠어? 그냥 요거 자체가 원래 subconscious가 무의식이란 뜻이니까 mind 합해서 무의식적인 마인드야. 알겠어? 그 무의식적인 마인드의 경향인데 뭐 하려고 하는 무의식적 마인드야? To remind. 상기시키려고 하는. 요것도 remind A of B의 구조야. 알겠어? Remind A of B의 구조라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알겠죠? 너에게 뭘 상기시킨대? 어떤 일을 상기시키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열어줄게요. That is incomplete. 아,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뭐 할 때까지? That task is complete. 여기서 아까 열었던 관계대명사 갖다 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 일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자이가닉 효과다. 이 얘기지. 알겠어? 자, 블루마 자이가닉이라는 실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리투아니아의 사이콜로지,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전체 밑줄 가로 열어주면 이 리투아니아 심리학자는요, 어때요? 썼어요. 뭘 썼어요? 이때 로우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논문을 쓰다 정도가 되겠지. 알겠어? 언제? 1920년대에 썼어. 뭐에 대해서 논문을 썼느냐? The effect of leaving task incomplete. 오, leave라고 하는 거 요거 오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잖아. 그러니까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오형식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은 목적어가 일이니까 일을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는 것에 영향에 관해서 논문을 썼던 그런 사람이었다. 알겠어? 해석할 수 있겠지? 오케이? 하루 닫아주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자이가닉 효과에 대한 설명일 거야. 이 주제는 그녀는 눈치챘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효과에 대해서 알아차렸어요. 뭐 하면서? While watching, 보면서. 뭘 보느냐? Waiters serve 나왔는데 요거 어떤 형태로 봐야 되겠어? Watch도 역시 5형식의 지각동사니까 5형식 지각동사 waiter 나오고 이때는 주어동사의 동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라고. 문장 성분 중에 일부라고. 알겠습니까? 지금 문장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notice라고 하는 동사와 이어지는 분사 구문밖에 없는 거지 문장 동사는 얘가 아니다. 얘는 그냥 뭐다?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웨이터가 뭐 하는 것을 보면서 웨이터가 야 여기서 while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요거 뭐 해도 돼. 생략해도 상관없어. 애초에 분사구문은 접속사 없어도 되지만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분사구문 ing 앞에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알겠어요? 뭐 하면서 웨이터가 서빙하는 걸 보면서 어디서 레스토랑에서 The waiters would remember. 웨이터는 기억을 하곤 하더라고. 어떤 이때 오더라고 하는 거는 주문이겠지. 주문을 기억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런 형태 꼭 잘 알아둬야 되지. 해석도 잘해야 되지. 전체 네모 치고 별표 두 개. However 형용사가 이러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죠. 맞습니까?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근데 여기 주어동사가 생략됐네. 주어동사 만약에 학교에서 만약에 낸다면은 주어동사 어떤 형태겠어? Complicated가 복잡하니까 이 녀석이 복잡한 거지 주문이. 알겠어?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살린다면은 it was라고 하는 과거 시제에다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주문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주문을 모두 다 기억하곤 한다. 뭐 할 때까지? Until the order was complete. 아, 뭐 할 때까지? 이게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알겠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아무리 복잡해도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they would later find it. 자, 나중에는 생각하게 되더라. 그 주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더라? Difficult, 어렵게 생각하게 되더라. 알겠어요? 뭐 하기 어려워? To remember the order. 아, 그러면 이때는 있잖아? 이 it이라고 하는 것이 주문이 아니고 가목적어죠. 가목적어고 진짜 목적어는 어디 있는 거야? 투부정사, remember the order가 진짜 목적어지. 그러면 그 주문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더라 라는 해석이죠. 알겠습니까? 처음에 주문 아직 나 해야 될 게 남았는데 하면은 계속 기억하는데 이미 다 하고 나면은 까먹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자이가닉 효과다. 자이가닉은 did further study, 더 많은 연구를, 더 심오한 연구를 해봤어요. 이런 게 또 뭐예요? 분사구문이겠지. 분사구문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누구에게 제공하면서? Both adult and children, puzzle 이렇게 나왔는데, 자, 명사 목적어 두 개 나온 사형식의 기분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퍼즐을 주면서, 알겠어?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퍼즐을 주면서 연구를 더 해봤다. 이거 뭐다? 분사구문이다. 알았어?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있지? 또 give가 들어갈 수는 없다.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분사구문을 써야 된다. 아이들과 어른에게 뭐를 주면서? 퍼즐을 주는데 그 퍼즐을 주면서 뭐 하라고? complete. 아, 완성시켜야 될 퍼즐을 주고서 그리고 나서 뭐 하면서? interrupting 이렇게 나왔어. interrupting 뭐야? 분사구문으로 이것도 역시 방해하다란 동사죠. 방해하면서. 그 양반들을 방해하면서. 그 양반들을 뭐 하는 동안에? during some of the task. 그 일을 하는 중간에 계속 방해를 하면서. 알겠습니까? 자, 그랬더니만. 근데 여기서는요,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실제로 있잖아. 잘 봐잉. 아, 만약에 얘가 분사구문이라면 여기에 된 앞에 접속사가 들어와야 얘와 얘가 병렬이 되겠지. 아, 이거 지금 표시하지 말고. 알겠어? 분사구문의 ing와 분사구문이 병렬이 되려면 접속사 있어야 돼. 근데 없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ing 사이에 접속사 들어가야 된다고. 알았니? 근데 없다는 얘기는 이때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 giv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반이 준다라고 하는 분사구문이 아니라 further study라고 하는 거를 수식하는 그냥 분사로 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수식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해줘야 돼? 제공하는 연구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giving이라서 가로를 어디서 닫아줘야 돼? complete 닫아주고 나서 그리고 이게 진짜 뭐다? 분사구문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얘는 뭐다? 분사다. 그냥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다. 수식하는 거다. 알겠죠? 자, 방해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거야. 자, the result showed that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사실을 말했어? both A and B, 성인들과 아이들 모두 뭐 하더라? 기억하고 있더라. the task를. 그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 근데 대신에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인데 중요한 게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 시제니까 had PP가 나왔어. 거기다가 좀 복잡해. 수동태까지. hadn't been, 뭐야? completed. 알겠지? 자, 아직 미처 다 못 끝냈던 그런 일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것들. 근데 왜 안 끝난지 아는 게 중요해. because of. 이건 전치사지.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잖아. 뭐 때문에? 방해 때문에. 아까 interrupt에다가 ing 쓰인 거 똑같이 interruption 쓰면 명사지. 알겠어? 명사. 방해지 그냥 얘는. 알았니? 자, 방해 때문에 아직 다 끝내져지지 않은 그런 업무는 잘 기억하더라. 근데 better than 나왔으니까 비교급 또 나오나 보네. 비교급. 더 잘 기억하더라. 누구보다 더 잘 기억하더라? than the once. 이때 once는 또 갑자기 뭐야?
이때 원수라고 하는 거 대명사인 건 알지. 근데 복수인 것 같아. 그럼 이때 복수 대명사 똑같이 대세 이에서 관계되면서 수식을 하는 입장인 거 보니까 이때 원수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태스크스가 바뀐 대명사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 the task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어떤 업무보다 더 잘 기억하더라? 당연히 끝난 업무겠지. 알겠어요? 웨이터가 주문 다 끝나고 나면 까먹어. 주문 끝나기 전까지는 잘 기억해. 그거를 한 번 더 설명한 거잖아. 이해되겠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퍼즐을 풀게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퍼즐 푸는 동안에 방해. 그럼 아직 내가 못 끝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지? 계속 기억한다고. 그런데 정작 퍼즐 다 끝내고 나면은 그걸 기억 못하더라. 알겠어? 다시 한번 해석 갑니다. 연구가 보여주는 사실은 어린이나 애들이나 어떤 업무는 더 잘 기억하고 끝마쳐지진 않은 업무는 잘 기억해. 오케이? 왜 끝마쳐지지 않았어? 방해로 인해서 끝마쳐지지 않은 업무를 잘 기억해. 뭐보다 더 잘 기억해? Better than the task. 어떤 업무? 끝마쳐진 업무보다. 알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야, 관계대명사 얘 지금 태스크에서 된 열었으면 여기서 일단 닫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여기서 닫아줘야 되고, 그치? 똑같이 저기도 가로 닫고 가로 닫듯이. 이해되지? 오케이?